지금 시각 6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. 전세 사기 소식 계속 전해드립니다. 최근 잇따라 숨진 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모두 20, 30대 청년들이었습니다. 어렵게 모은 전세금으로 마련한 첫 보금자리가 사기의 표적이 되면서 고통은 더욱 컸습니다. 특히 청년층에게 피해가 집중된 이유를 이태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 17일 숨진 박모 씨는 여자 육상 국가대표까지 지낸 뒤 인생 2막을 계획하던 중이었습니다. 하지만 전세 사기로 9천만 원의 보증금을 떼일 극한의 상황에 내몰렸습니다. 박 씨를 비롯해 숨진 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은 모두 20대에서 30대 청년들이었습니다. 이렇게 청년층 피해자가 많은 건 이유가 있습니다.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 입장에선 1억 원 안팎의 빌라나 소형 아파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거의 없는 이런 물건들이 전세 사기의 주요 표적이 됐습니다. 제 신용에 맞는 금액대에 이제 맞출 수밖에 없는 집을 찾게 된 거고 그 금액대에 맞는 조건이 이 집들밖에 없었어요.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전세 사기 피해로 상담을 받은 이들은 20대가 20%, 30대가 52%로 2030 청년 세대가 전체의 70% 이상인 걸로 나타났습니다. 또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경찰의 전세 사기 집중 단속 결과에서도 20대에서 30대가 피해자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. 피해 금액은 1억 원에서 2억 원 사이가 35.7%로 가장 많았습니다. 인천시 실태조사 결과 미추홀구의 전세 피해 세대는 모두 2,479세대로 이 중 1,610세대가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걸로 나타났습니다. 인천시는 2년간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청년 월세 사업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SBS 이태원입니다.